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산에서 벌어진 잔소리 동거녀 토막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상대방을 참혹하게 열토막으로 낸 토막살인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버렸고요. 게다가 불까지 질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데요. 당시 이 가해자 사이코패스 검사해봤더니 27점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른 여세살인범들이 있잖아요. 정남규 29점, 유영철 28점, 강호순 27점입니다. 물론 문항이 바뀌고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해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붙잡혀서 경찰에서 한 이야기, 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이야기, 또 재판에서의 태도 굉장히 좀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범행을 저지른 후에 한 여러 가지 행동들도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른 다음에 본인은 또 태연하게 유흥을 즐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데요. 그 전과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고 또 놀랍게도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의 몸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잠시 후에 판결문의 기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해자 남성은요. 1960년생입니다. 이 범행 당시에 만 59세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여성은요. 한 살 더 많았습니다. 59년생 범행 당시에 61세였습니다. 15년 동안 동거를 했어요.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거든요. 이 둘의 관계 어떻게 해가지고 함께 살게 됐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15년 후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량인데요.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인간 아니다. 이거는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다 항소합니다. 검사는 무기징역도 약합니다. 제가 사형 구형했잖아요. 사형 주세요. 라고 항소를 했고요. 반면 이 피고인 남성은 아니, 제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저한테 무기징역 줍니까? 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징역 너무 셉니다. 라고 항소를 했고요. 2심에서 1심 판결이 깨집니다. 자, 유죄는 유죄예요. 하지만 형량이 내려갑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한번 좀 짐작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쭉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은 살인입니다. 자, 피고인 이 남성은요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도박에 빠집니다. 경마도 많이 하고요. 당시 약 700만원 정도의 카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문제입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또 외박도 합니다. 일도 잘 하러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사실혼 관계지만 아내라고 할게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 번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이 각서까지 써줍니다. 중간중간에 야, 내가 다시 도박하면은 돈 준다. 내가 또 술 마시면 이렇게 한다. 내가 외박하면 이렇게 한다. 뭐 2,000만 원 주겠다 뭐 각서까지 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바뀌는 거죠. 계속 불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 11월 20일경에 도박비 갚아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 아내는 뭘 했느냐? 식당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하면서 350만 원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도박비 갚겠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박빚을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 자기 술 마시는 데 씁니다. 주점 가서 쓰고 다방에서 쓰고 다 써버립니다. 자, 이게 들통이 나니까 이게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불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3일 새벽 5시부터 이틀 후인 아침 9시까지 이거 뭐 한 50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해요.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안방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원망도 하고 타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잔소리, 여기 잔소리 그쳐라 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로 알아듣고 잔소리 그쳐라 라고 한 거예요. 시끄럽다 이러면서. 그런데도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뭐 조용히 하겠습니까? 조용히 할 수 있나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참지 못하고 불쌍해 날카로운 도구를 가져와서 여러 차례 신체를 뭐 찌르거나 베어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치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범죄, 살인입니다. 살이죠.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잔혹하고 더 무서운 범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사체 손괴입니다. 사체에 손을 댑니다. 자, 우리가 이 채널에서 여러 건의 토막살인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또는 보복의 감정 때문에 또는 응징하기 위해서 사체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발적이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후에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할 수는 없고 도망가겠는데 내가 숨어야겠는데 나 안 걸려야 되는데 자 사체가 발견되면 당연히 살인사건이 되기 때문에 누가 죽였나? 라고 찾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잡힙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경찰이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되겠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서 숨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겨서 숨기기 위해서는 사체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절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체를 조각낸 다음에 밖으로 옮겨서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욕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체를 끌고 간 다음에 식칼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역시 몰수된 건데요. 칼날 길이 13 미고 손잡이가 나무로 된 이 식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르는데 이 자르는 것도 참 이게 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체 경직이 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굳어요. 네 굳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넓적다리 허벅지 쪽에 살을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절개합니다. 그 다음에 굳었거든요. 다리가 굽혀진 상태로 발을 응해가지고 밟아가지고 허벅지 뼈를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신에서 다리를 일단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식칼을 가지고 이제 목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목에 이제 부드러운 부분을 자른 다음에 또 톱으로 썰게 됩니다. 아, 이거 참 이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게 입으로 옮기는 게 참, 흉측하기도 하고, 네, 참 어렵네요. 어쨌든, 그래서 쭉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총 10개 부분으로 분리를 하는데요. 머리, 또 왼쪽 어깨, 그리고 팔, 오른쪽은 어깨랑 이제 그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양손, 뭐 가슴하고 배, 그 다음에 또 가로로 나눠가지고 또 골반 부분이 있었고, 양다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과 가슴 배에 있는 이런 그 살은 또 식칼로 도려냈거든요. 자, 이렇게 사체를 송괴했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야,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갖다 버립니다. 11월 26일 굴다리 배스로에 사체를 버리는데요. 저녁 7시 이제 9분경입니다. 여기에서 왼팔 또 양쪽 다리 이거를 그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얼룩무늬 담요로 감싼 다음에 철제 손수류에 싣고 나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이제 굴다리 배수로 안에 55m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담요로 감싼 채로 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체 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11월 27일 오후 3시 48분 한낮이에요. 한낮. 이제 머리, 어깨, 오른팔, 가슴, 배, 골반 그리고 가슴 부위 살점까지 두 개의 비닐봉지 나눠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끌고 나와요. 직접 끌고 나온 다음에 구 양산교회입니다. 이거 사진이 있죠? 양산교회 앞마당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비닐봉지째로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캐리어 끌고 다시 그 캐리어에다가 나머지 비닐봉지 하나 담아가지고 또 갑니다. 오후 4시 43분경에 그래서 거기다가 또 버립니다. 두 개 다 버린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11월 27일이잖아요. 이때까지도 안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안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이 지나고요. 12월까지 갑니다. 12월 8일이 되는데요. 이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이 교회, 구 양산교회 앞에서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어요. 이건 따로 버렸으니까. 네, 아까 고속도로에다가. 이게 누가 발견했냐면 그 당시에 그 출장 세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주민이 어? 새벽인데 왜 불이 나? 야, 교회 앞에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네? 이거 119에 신고를 했고요. 119가 와가지고 불 끄다가 비닐봉지에 담긴 훼손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토막이 있었고 또 옷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불에 심하게 탔고 정확히 누구의 시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원 미상의 여성 피해자라고만 이제 그 됐는데 성별하기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여성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경찰은요 야 이거는 누가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가지고 흔적을 없애려고 한 거다라고 보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거기에 이제 훼손된 시신을 버리고
불까지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주변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용하던 게 아니라 폐교회, 버려진 교회입니다. 인적도 별로 없어 공사가 이루어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그 동네 지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12시간쯤 지났습니다. 12월 8일 오후 4시 48분에 특정이 된 겁니다. 이거 그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동거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그 사람이겠다 라고 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남성을 살인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니까요. 그 교회 앞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게 찍힌 거예요. 다. 배회하는 것도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불이 났을까? 자, 이 불 지른 게 바로 이 남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11월 26일, 27일 이때 세 번에 거쳐가지고 갖다 버린 거잖아요. 특히 11월 27일에 이 교회 앞에 두 덩어리 갖다 버린 거잖아요. 비닐봉지 두 개. 그럼 왜 갑자기 불을 질렀냐? 자, 이거 큰 실수를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발각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뭐 나 수사도 하고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안 걸렸어요. 하지만 범행이 드러날 그런 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야 이거 불 지르자. 태워서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날입니다. 적발된 12월 8일 새벽 2시 20분경에 그 굴다리에 버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거기 가가지고 라이터로 담요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시 31분에 그 양산교회로 와요. 교회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쓰레기 더미 옆에 있던 낙엽 같은 게 있잖아요. 낙엽 긁어 모아가지고 덮은 다음에 거기다가 라이터로 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사체 손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물건 방화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연기를 이제 지역 주민이 출장 세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긴급체포된 다음에도 이 남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갔더니 이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여자가 안 보이던데요? 라고 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남자는 가출입니다. 제 중인 게 아니고요. 도망갔어요. 나갔어요. 뭐 이 사체가 그 사람이라는 뭐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라고 당당하고 뻔뻔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과학수사죠. 왜냐하면 뭐 불에 타다 말았습니다만 사체는 발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조를 해보면 돼요. DNA를. 그런데 동거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집에 있던 칫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DNA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머리카락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또 칫솔도 수거를 해가지고 맞춰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동일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다 보여줘도 일주일 동안 안 죽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일주일째인 12월 15일에 드디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다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 번 때렸다. 주먹으로. 근데 죽었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나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칼로 뭐 찔러 죽이고 뭐 그러고 베고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토막났다고? 내가 안 했다. 이게 좀 놀라운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찰과 검찰이. 아니, 어쨌든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토막이 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 내가 잠자고 일어났더니 토막이 나 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분노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저지른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궁금증을 계속 낳게 합니다. 자, 재판에서는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세 대 때렸는데 죽은 겁니다. 살인고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인정 안 됐습니다. 살인고의 인정됐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뭐 증인도 없습니다만 방에서 피가 발견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장판이 이게 그 접혀 이게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이렇게 옛날 장판은 반반해가지고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춰봤더니 그 안에 밑에도 피가 있는 겁니다. 위에는 닦았지만 그걸 못 닦았어요. 그런데 사체를 훼손한 거는 욕실이잖아요. 그럼 방에서는 왜 피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칼로 죽였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법원에서도 그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남자는 참 법원에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 또
또 경찰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유족들을 정말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이거 칼로 죽이지 않고 뭐 이게 안 했다면 그냥 주먹으로 세 번 때리는 게 끝이라면 왜 이렇게 방 전체에서 피가 발견됐습니까? 왜 장판 밑에 피가 이렇게 흥건합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피의자 신문에서는 이랬어요.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경찰에서는 아예 말도 안 해. 검찰에서는 아이고 예전에 그 이 여자가 머리 다쳤을 때 흘린 피 같아요 라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아이고 코피 흘린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검찰 네 번째 이제 신문에서는 아이 제가 주먹으로만 때려가지고요 피는 전혀 안 났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좀 있다가는 아 제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요 코피가 났어요 라고 하고 또 이따가는 아 제가 세 대 때리고 났다 들어왔는데요 침대에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요 코피가 좀 나가서 닦아줬습니다 휴지로 한두 번 닦으면 없어질 거였어요 바닥이나 침대에 혈흔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법정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아니 장판 위에 피 없었습니다 코피 난 건 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 침대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피 났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자 이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아, 라고 보았고요. 결국은 살인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나왔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라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이 살인 유죄 관련해서 살인 고의 관련해서도 기타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일단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사체 훼손입니다. 사체 손괴죠. 토막살인. 피고인은 안 했다고 그래요. 나 모른다. 그럼 누가 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했느냐. 이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자, 경찰 5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제가요. 한 자정에서 뭐 1시 무렵에 이렇게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 여자를 흔들어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왔습니다. 술 마시고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자고 났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때 한 오후 5시쯤 됐어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시체가 잘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쌓여있더라고요. 라고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난 술에 취했어가지고 이거 사체 절단했던 기억 없습니다. 도구도 못 봤고요. 몰드로 잘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했는데. 자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6회 피의자 신문에서는요. 아우 저 술에 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절단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로 옵니다. 검찰 2회 조사에서는요. 아 저 제가 이거 죽은 거 확인할 때 어디 피해자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하늘 보고 그냥 쭉 누워있었고 다리도 쭉 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죽은 거 확인한 다음에요. 소주 5병 마시고 잠깐 제가 정신 잃었다가 침대에서 잠 깼는데 그때 일어나 보니까는 이제 시신이 토막 나가지고 비닐봉지 3개 나눠서 들어있었고요. 비닐봉지가 이제 거실에 있는 그 소파 앞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정신 차려보니까요. 욕실에 피가 약간 있었고요. 욕실에 그 손잡이가 나무인 그 작은 칼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구는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뭐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고요. 일어나 보니까 저녁이 다 돼 있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검찰 3회 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절단한 도구는 칼밖에 없었고요. 아 술에 취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바로 4회 검찰 조사에서는요. 아 밖에 나갔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어가지고 흔들어 봤지만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선 코피를 닦아줬어요. 막 진술이 이제 막 더해지고 막 추가되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제가 술 더 마시고 잠들었다 깼거든요. 와 그랬더니 시체가 잘려져 있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고요. 1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내려갑니다.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겠고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열토막 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뭐 자르고 뜯어내고 톱질하고 발로 밟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서는 술에 취해서 기억 못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일관성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본인의 이제 죄를 숨기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체 손괴 역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양손은 여전히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목도 이게 뼈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살점을 다 드러냈거든요. 네, 이런 그 목의 연부 조직, 부드러운 조직들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자, 이제 형량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인데 2심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1심 판결문에는 없고 2심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이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피해자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형량 부분으로, 양형으로 가겠습니다. 이 남자는요, 60년생입니다. 범행 당시에 60세였고요. 그리고 2심 재판 당시에 61세입니다. 뭐 59세, 60세 그때예요. 범행 당시에는 경북 영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대체로 굉장히 좀 어릴 때 뭐 학대를 받거나 또는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영덕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 사이에 1남 3녀 중에 첫째 장남입니다.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덕에서 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요, 포항으로 가서 포항 해양과학고를 다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대구로 가가지고 섬유공장에서 1년 일하다가 군대를 가요. 네, 방위로 갔습니다. 22살에 전역을 한 다음에 광명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2, 3년 일합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다시 포항으로 와가지고요, 뭐 출장 뷔페 전문 외식업체, 뭐 빵 대리점 뭐 이런 데서 일하다가 30대 초반에 이제 전과자가 됩니다. 93년인데요. 이때 상해치사로 8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합니다. 야,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징역 8년형을 받느냐,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나온 다음에 이제 일용노동하다가 40 초반에 또 교도소를 갑니다. 2002년 후에 이제 강제추행치상으로 또 징역 2년 6개월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업체에서 일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 피해 여성을 만납니다. 자, 만난 다음에 그 2003, 4년경이거든요. 포항시에서 만나요. 이 포항에 한 나이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교제한 다음에 2006년부터 양산시에 정착을 했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건설 노동자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이 피해 여성 말고는 친구가 전혀 없고요. 뭐 전처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뭐 혼인신고는 그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전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2016년, 7년 사이에 그때쯤부터 연락이 끊겨가지고 전처하고 아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연락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분석할 때 이 초중고 때의 이 생활기록부 등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체구가 크고 장난이 매우 심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이라 다른 사람이 깊이, 또 교칙과 사회규범을 가끔 어기며 모든 일에 노력하지 않고 끈기가 없음, 분별력,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든 일에 열과 성의가 적으며 소극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함. 자, 생활기록부에 악담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악담을 씁니다. 그리고 고1 때 IQ 검사했는데요, IQ가 몇이냐? IQ 83입니다. 근데 또 인지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과 부족한 거에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그리고 문제는 술입니다. 술. 주량 소주 한두 병이에요. 그런데 주 4, 5회 혼자 마십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해봤더니 총점이 27점. 이거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당장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도박도 많이 했어요. 경마 도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빚도 700만원 있었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이제 멈췄죠. 전과. 자, 이 전과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4년도에 대구에서 벌어진 여인숙 상해치사 사건 있잖아요. 이때 상대방 여성을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인 걸 넘어가지고 믿기 힘든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죽기 전에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여성이, 여인숙에서. 그 여성의 음부에 나프탈린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음모에 불을 붙였습니다. 뭐 도대체, 예,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것인가? 예, 믿을 수 없는, 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은 누구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복수나 응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사람을, 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성격장애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1심 판결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행동들도 타인의 고통에 전혀 감응하지 못하는 행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게 토막살인까지 하게 된 거고, 뭐 재판 과정에서도 그냥 계속 헛소리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2003년에도요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죄를 범하거든요. 징역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정돼서 복역을 했고요. 자, 이런 범행을 포함해서 전체 전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범죄로 징역형을 3번 받습니다. 뭐 그중에 집행유예가 2번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절도와 폭력으로 징역형 2번, 벌금형 2번 받습니다. 또 교통 관련해가지고 징역형 1번, 집행유예입니다만 받기도 하고요. 또 벌금형을 4번 받았습니다. 법질서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어요. 그냥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돈도 주고 뭐 살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냐. 아, 피해자는요, 59년생, 당시 나이 61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있고요. 오빠도 있고 동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2년에 결혼했다가 98년에 이혼을 했고요.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1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4년에 포항에서 만나가지고 2006년부터 양산에 정착을 한 건데,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좀 짐작이 되죠? 그리고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 뭐 미용실 업주라든지 단골, 이 미용실 주인 등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 욕을 많이 했다, 불만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의 동생도 이런 말을 해요. 두 달 정도 후인,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만 참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죠. 깊은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분노 요인이죠. 이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쭉 단순히 죽인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토막내고 갖다 버리고 불까지 지르고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살인범행 후에 도대체 어떤 뭘 했느냐. 자, 죽인 다음에, 죽인 직후에 뭘 했느냐.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특히 유흥을 즐깁니다. 11월 30일 저녁 5시 45분경에 땡땡땡 노래바당에서 9만원 카드 결제해요. 그리고 12월 2일 새벽 1시경에 또 땡땡 노래방에서 10만원 카드 결제를 해요.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밤에도 왔다 갔다 해요. 또 12월 8일 새벽 2시에는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또 구매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의 동생 있잖아요. 동생이 12월 4일에 이제 자기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있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응, 잘 지내 라고 답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도 이제 형부라고 해라. 이 사람 원하는 게 형부 소리 듣는 거란다. 처제 형부 소리를 해봐라. 아, 이런 사람 죽여놓고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요, 이 동생이 직접 이 남자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집 나간 지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숨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 버리고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2심에서는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징역 35년형이 확정됩니다. 항소진 재판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행 후에 유흥을 즐겼다. 유족들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전에도 상해치사로 징역형을 받는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다. 이게 불리하다. 하지만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또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다른 중대 범죄의 어떤 그 양형과 비교 분석해 볼 때 무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봐서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네, 끔찍한 사건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